기간 조정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하시는데 리스크적인 요인은 혹시 없을까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유가. 네, 유가. 오늘 같은 경우는 금리. 네. 이거 오르면 어떻게 될 거냐. 네. 이거 시장 좀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이따가 방송 끝나고 혼날 각오하고 어떤 쪽의 테마를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자, 안녕하십니까. 이트렌드 강보 센터장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팀장님을 모시고 지금 어수선한 시장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저번 달이죠, 벌써. 네. 1년 만에 뵀나요? 설 이제. 네네네. 더 젊어지시고 계십니다. 네네. 그 설 전에 저희들이 대화를 했었던 게 지수가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는 2950, 60을 좀 테스트하고 가는 게 좋지 않나 하는데 그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1월 중순 이후에 거의 네. 한 달 가까이 지수 자체는 좀 쉬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인데요. 오히려 어떤 분에 따라서는 뭐 이게 쉬니까 주식시장에 대해서 약간 불안하게 느끼실 네네. 수도 있지만 오히려 1월 초에 나타났었던 이런 급등세가 네. 오히려 좀 차분해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더 건강한 네. 지금 뭐 기간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오히려 시장 에너지가 계속해서 거래대금과 지수가 같이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뭐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좀 쉬었다가 가면은 더 세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뭐 기간 조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사실 지금 기간 조정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하시는데 리스크적인 요인은 혹시 없을까요? 뭐 요즘 네. 뭐 오늘도 저기 좀 그 전화를 많이 받은 게요. 네.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유가. 네, 유가. 오늘 같은 경우는 금리. 네. 이거 오르면 어떻게 될 거냐. 네. 이거 시장 좀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이 시장에서 지금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는데 네. 금리 상승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들을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에서 아마 최대 화두는 금리 상승. 네. 특히 지금 미국 국채 금리 기준으로 이제 1.2, 1.3 이렇게 네. 올라와 있는 금리 네. 상승이 주식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네. 그리고 좀 많이 올랐던 PER이 높은 네. 이런 성장주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이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 좀 생각하는 악재 요인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금값도 급락하는 모습이 좀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횡보하다가 저점을 높이는 상승이 아니라 저점을 좀 낮추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금은 나쁘진 않은데요. 네. 사실 정말 인플레가 와야 금은 정말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기준으로 연간의 인플레율이 한 2에서 2.5% 이상을 넘었을 때 네. 금 가격이 S&P 500이나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금 투자는 지금 뭐 인플레가 올라오고 있지만 사실 뭐 아주 이렇게 강한 인플레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인플레가 왔다.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서 이제 3% 간다. 그때 훨씬 더 좋은 투자 대안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은 아직은 금리 상승 때문에 주식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하지만 여전히 지금의 어떤 유가나 금리 상승은 주식 시장에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방금 뭐 앞단에 최근 유가랑 금리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짚어볼 내용이 이 제목입니다. 금리 상승의 의미와 성장주에 미치는 영향. 최근에 성장주의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뭐 이 첫 번째 내용 준비를 해 주셨는데 쭉 제가 끊지 않을 테니까 한번 오늘 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네.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금리와 주가는 네. 대체로 보면 같이 갑니다. 네,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같이 갔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금융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소위 이제 QE라고 해서 네. 미국 중앙은행이 그 국채를 엄청 사기 시작할 때부터는 네. 이제 금리가 떨어져도 이제 주가가 오르는 그리고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약간 주춤하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긴 그림에서 봤을 때는 금리 상승할 때는 주가는 올랐다라는 게 어쨌든 그렇죠. 일반적인 네.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유가나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 그리고 워낙 지금 시장 유동성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이것 때문에 유동성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제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의 문제는 금리 상승의 속도가 조금 빠르다라는 거지. 금리 상승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네. 된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금리 상승의 속도는 좀 빠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 미국 국채 기준 금리가 작년 3월에 이제 0.48, 그러니까 0.5 밑까지 떨어졌다가 네. 지금 어떻게 보면 1.3% 정도면은 네. 그냥 이자 비용을 낸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자 비용이 뭐 거의 1.7배 정도 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하루 만에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막 9BP씩 네. 뭐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는 상당히 좀 부담인 거죠. 그러면 이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한 그 10개월 동안에 한 0.8%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네. 그러면 사실 이거의 부담을 상쇄하려면 네.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기업의 매출 그렇죠. 또는 GDP 성장률이 네. 높아져야 되는데 사실 성장률이 올해 높아질 거다라는 기대는 다 갖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높아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속도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2분기 정도만 돼도 이제 지금이 2월 달인데 뭐 2분기 초 또는 1분기 말만 돼도 이제 그 어떤 기업들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이렇게 플러스로 네. 올라서는 모습들만 확인이 되면 사실 지금의 어떤 금리 상승 수준이나 금리의 수준 자체가 아주 치명적이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부담이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방향은 저는 여전히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저는 이제 조금 그 이제 금융 시장에서 봤을 때 너무 금리 물가는 안 오를 거야. 그리고 너무 이제 조금 그 성장에 대한 기대를 너무 낮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게요. 네. 이제 금융 시장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실질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목 금리에다가 이제 물가 상승률을 뺀 거죠. 네. 근데 그게 지금 명목 금리는 미국 국채 기준 금리로 1.3인데 물가가 YOY로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뭐 한 1.5, 1.6% 정도 되니까 지금은 여전히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는 자산 가격은 우상향합니다. 그렇죠. 그게 포인트 같습니다. 네, 네. 대체로 우상향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9개월 동안에 뭐 금리 기준으로는 80BP 이자 비용 기준으로는 한 1.7배 정도 이렇게 확 오르니까 사실 이제 속도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성장률이 조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중국 증시는 뭐 설 연 지금도 아직도 휴장이지만 중국 증시는 상당히 강했어요. 이따가 2부회 때 제가 중국 증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주춤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 이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속도의 문제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최근 한 1, 2주 동안의 주식시장에서 특징은 뭐냐 제가 느끼는 네. 특징은 뭐냐면 네. 사실 주도주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좋은 거는 맞고 네. 뭐 쿠팡 영향 때문에 그렇죠. 네이버랑 카카오 뭐 네이버랑 카카오 오는 네. 건 맞는데 사실 뭐 다 좋은 주식이긴 하지만 네. 색깔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정말 시클리컬하면서 커머더티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주식들이었고 그리고 사실 인터넷 그리고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주식들은 정말 이 성장과 어떤 그 인터넷 플랫폼과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이라서 약간 성격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두 종목만 조금 더 갖고 사실 그 나머지 시장의 대형주들은 약간 좀 힘이 없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시장이 조금 힘에 부친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수는 이제 약간 기관 조정의 형태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두 섹터
내지는 그 산업들만 좀 더 가다가 네. 지금 이제 그 산업들도 조차도 약간은 이제 좀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주도주가 조금 더 쉬어 간다라는 게 이제 얼핏 보면 되게 좀 부담스럽지만 오히려 이제 주도주가 좀 쉬는 국면에서 에 비하면은 시장의 조정은 되게 좀 스무스한 편이고 네.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시장 에너지를 축적하고 난 다음에는 주식시장은 한 번 더 레벨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9만 원대 중반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 급격히 하락하고 옆으로 횡보하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그 90층에 물려 있는 분들이 삼성전자 언제 가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뭐 팀장님께 이런 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기간 조정이 긍정적이라고 했을 때 이 기간 조정은 한 언제쯤까지 이어질까요? 네. 대략적이라도 보통 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살아 있는 장에서는 네. 사실은 이제 물론 뭐 어떨 땐 되게 길어질 때도 있긴 하지만 네. 보통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 그 정도의 기간 조정을 가지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본 거는 사실 이제 미국 기준으로 네. 말씀드리긴 했는데 보통 보면 이렇게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을 경우에 한국은 한 달 정도. 네. 미국은 조금 짧게 한 2주에서 3주 정도 이 정도 네. 조정을 받게 되면 네. 웬만한 기간 조정은 그러니까 사이클이 살아있는 한에서는 네. 기간 조정은 마무리되고 다시 이제 좀 그런 네. 주도주들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경험적인 데이터들만 보면은 한 2주 3주 정도니까 네. 뭐 저는 다음 주나 다다음 네, 주면은 뭐 3월 네. 초가 되면은 다시 좀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저는 저희 유튜브 정규 방송에서 다음 주부터 좀 다시 시장이 좀 많이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팀장님 그러면 지금 성장주에 미치는 영향이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도주가 사실 네이버 카카오가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주도주가 될 거예요. 삼성전자 현대차 기존에 막 달리던 이 종목들이 좀 쉬고 있는데 그러면 좀 쉬고 난 다음에 어떤 주도주가 좀 등장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길게 보면 여전히 인터넷이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적어도 그냥 뭐 저희가 상반기만 네, 그렇죠. 또는 뭐 지금으로부터 한 2개월, 3개월 뒤 이 정도의 어떤 투자 기간이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저는 뭐 반도체 여전히 네. 소재 산업재 주가가 네. 좀 더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랑 그 소재 산업재가 사실 지금 뭐 반도체 하면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인데 고점에서 좀 횡보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들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좀 지쳐가는 그러니까 9만 원대 사신 분들은 좀 이제 지칠 때가 좀 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요즘에 코스닥에 순환 매장세가 네. 또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갈아타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분들이 이 방송을 또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갈아타고 싶으신 분은 한 절반 정도만 갈아타라는 그거는 제 스타일인데 팀장님이 만약에 친동생이 물어본다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하반기에 네. 코스닥에 한 번 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아직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논리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네. 아직 경기 사이클이 확 네. 좋아진 게 아니라 네. 이제 겨우 뭐 백신이나 뭐 코로나 영향에서 조금 이제 치유가 되는 과정이라서 뭐 경기 사이클 회복 사이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사실 코스피나 대형주가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인내를 하시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미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계속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 시장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도 그런 시각으로 쳐다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그 실적 시즌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놀란 게 네. 아 역시 빵이었다. 그렇죠. 네. 역시 빵이었다라는 네. 거고 조금 특이한 게 있다고 하면 이제 전자결제, 네. 페이팔과 같은 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아직은 그래도 실적 오히려 성장주들이 비싸다고 해도 네. 얘네가 훨씬 실적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아이러니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확 이렇게 지르기에는 네. 아직 조금 더 빠른 측면들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서 네.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그 어떤 그 실적이 어떤 실적이 얼마나 안 깨질 거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성장주보다는 천천히 올랐지만 그래도 꾸준히 그 했었던 대형주들이 훨씬 더 좋았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네. 여전히 저는 미국에서도 시크릿컬한 주식들이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요즘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 줄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 백신 접종률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분기 중반을 넘어서면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뒤에는 지금보다 미국 경기가 훨씬 좋아야 있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약간 리오프닝 네. 관련해가지고 뭐 크루즈라든가 뭐 항공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네. 이런 주식들이 좀 움직이는데 특히 은행주들도 많이 움직였고 네. 이런 걸 보면은 조금 여전히 이제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성장주긴 한데 오히려 조금 더 미래에 변화될 수 있는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시클리컬한 경기 민감주들이 미국에서도 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금 은행주도 말씀 주셨는데 금융주가 전고 그 전에 고점 자리를 이렇게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금융주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그 저는 아직까지도 네. 금융시장이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뭐 싸진 네. 않잖아요. 네. 절대 계속 맞아요. 사상 최고치이고 뭐 멀티플을 보든 뭐를 보든 네. 싸진 않은데 시장 내부적으로 지금 괴리가 엄청 벌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은행주들이 고점을 많이 치고 올라왔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어떤 룸이 이제 좀 더 은행주들이나 경기 민감주들이 좀 더 많이 그 포텐셜이 더 남아 있다. 네. 그렇게 좀 그게 반영이 되면서 이제 차트 위치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뭐 질문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동성에 대해서 아직 유동성이 좀 넘쳐난다라는 표현은 요즘에는 좀 잦아들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저희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유동성은 꾸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근 들어서 고객 예탁금이 70조까지 갔다가 네, 요즘 좀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 주식 시장도 약간 좀 쉬기도 네. 하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정부에서 계속 이제 좀 규제와 관련된 뭐 개인 신용 대출 같은 것들을 막는 이런 모습들에서 이제 개인들이 이 끌어당길 수 있는 유동성의 힘이 약간은 조금 약해졌다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네. 근데 뭐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그 자산 배분의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희 한국 시장에서 특히 주식이 가계가 주식 갖고 있는 주식의 비중이 굉장히 적죠. 네. 그리고 이제 좀 뭐 조금 욕심을 많이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체 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굉장히 마이너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크게 해소되지 않고 크게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돈은 계속해서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돈은 많은데 사실 이렇게 쓸 수 있는 데도 별로 없고 네. 뭐 투자를 하려고 해도 사실 이렇게 좀 주저주저 하게 되는 네. 아직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이 돈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인데요. 오히려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고 돈의 흐름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실물로 간다든가 이런 게 눈에 좀 보여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경기에 비 지금은 경기에 비해서 유동성이 훨씬 더 풍부한 상황인데 네. 그때가 되면 이제 경기에 비해서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속도는 좀 둔화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뭐 그러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네. 여전히 전체적인 자산에서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비중 그다음에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은 꾸준히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바라볼 때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환율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환율이 지금 최근에 저점을 찍고 1127원 5원을 살짝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주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차트상 급락하는 것보다는 좀 옆으로 기는 흐름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좀 좋은 모습이잖아요. 급등락이 있는 것보다는. 환율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그 저는 네. 올해 연말에 원달러 환율이 한 1,780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100원이니까 네.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제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보통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의 원달러 환율이 바닥이 한 1,050원, 네, 네. 한 1,200원대 넘어가면 이제 그렇죠. 고점. 네. 사실 이런 한 100원에서 150원대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저희가 1,050원대를 넘어서려면 이제 1,000원대라고 치면 그렇죠. 1,000원 정도의 환율을 갈 수 있는 지금 환경이냐라고 네. 보면 저는 아직은 조금 아닌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1,050원 가기는 쉽지 않을 걸로 네. 판단을 좀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만져보면 뭐 일반적으로는 성장률의 차이가 그 환율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죠. 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미국보다도 훨씬 성장률이 좋았잖아요. 네. 비록 마이너스였긴 했지만. 근데 올해는 저희 한국 성장률이 마이너스 뭐 1%에 작년 마이너스 1%에서 올해 뭐 3%든 3% 중반이든 이렇게 올라오는 속도에 비해서 미국은 마이너스 3%에서 한 4, 5%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성장률의 어떤 차이로만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그 그러니까 원화가 아주 강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또 그 우리 일론 머스크 이제 전 세계 부자 1위로 등극하신 우리 일론 머스크 님께서 예, 비트코인을 1조 5천억을 테슬라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공시가 나왔는데 거기 공시 내용을 보면은 달러 약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값이 떨어지니까 대체 투자로 비트코인을 산 것뿐이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는 뭐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오늘 저희 점심 때 이제 네. 계신 분들하고도 이제 그게 네. 화두였는데요. 화두. 네, 네. 요즘 이제 클럽하우스하고 네, 그렇죠. 비트코인이 네. 화두인데, 네. 저는 좋게 보는 게요. 네.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느냐 네. 논란이 많죠. 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데 분명한 것은 그 미국 정부 입장에서 지금의 어떤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뭐 그리고 탈출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돈을 계속 푸는 것밖에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사실 달러의 가치는 뭐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지금과 같이 이제 인터넷과 디지털화되는 시대에서는 이 비트코인과 같은 이 가상화폐의 매력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은 재미있는 분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그 전 세계의 그 금의 시가총액 네. 이 있죠. 있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네. 이런 이제 가상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그걸 비교를 해보면은 네. 지금 현재 한 3분의 1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금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가 금을 100%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죠. 네. 못하겠지만 적어도 일정 부분 일정 부분 그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맥스로는 지금보다는 가격이 네. 적어도 세네 배는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논리였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좀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할 때 네. 이게 비트코인이 되냐 안 되느냐라기보다는 네. 지금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어떤 정부의 성격은 저는 파퓰리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결국 사람들이 투표해서 이제 된 사람들은 네.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도 곧 제도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네. 보면 이게 얼마만큼 사람들이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점진적으로는 그 금의 시가총액까지는 못 가더라도 네. 그렇게 수렴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돈을 저렇게 찍어내고 연준이 QE를 하는 이상은 이렇게 이렇게 점점점 이제 근접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네. 그 의견에 굉장히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오늘 결제 시스템 뭐 업체 상장사 중에 상한가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 도입하겠다. 다날이라고. 네. 네. 맞죠? 다날. 그런 회사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네, 네. 그 회사가 오늘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네. 비트코인 혹시 개인 투자 조금 하고 계시지 않나요? 없어요? 하나도? 제가 뭐 0.01이라도 드릴까요? 네. 2016년에 네. 했었습니다. 오, 대박. 아직도 홀딩? 아니요. 뭐죠? 다 팔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약세 흐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결국에 계속해서 시기는 정확히 맞출 수 없지만 결국엔 1,000원 이하로도 내려가지 않을까요? 900원대까지. 원달러가 지금의 어떤 시스템으로만 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당장은 아니죠. 네, 지금 네.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여러분들 중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중국 증시가 2020년 코로나 창궐되고 바닥 찍고 나서 뭐 국내 코스피 지수나 뭐 대만 증시처럼 엄청난 각도로 올라가진 않았지만 중국 상해 종합 지수 기준입니다. 근데 제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중국 증시가 향후 그전 고점인 6000포인트도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은 좀 걸리겠죠. 근데 중국 증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저도 사실 네. 이제 연초에 네. 이제 중국 정부가 조금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약간 이제 긴축의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네.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이제 그런 뉘앙스를 좀 푼 것 같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오히려 설 연휴 직전에 보면은 단기 금리 많이 떨어지고 다시 좀 안정을 많이 찾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뭐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긴축의 모습은 일단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제 중국이 이제 뭐 지금 미국보다도 훨씬 더 코로나를 빨리 극복한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미국도 뭐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백신이 있지만 중국도 백신을 엄청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WHO 그 홈페이지 가 보면 이제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백신의 뭐 탑 15위 안에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4개, 5개 이상 와, 됩니다. 우리나라는 없고요? 우리나라 없어요. 네, 슬프네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신의 진원지였지만 가장 먼저 그 영향에서 벗어나서 회복을 하고 있고 또 백신도 엄청 빨리 많이 잘 개발을 하면서 이제 백신을 개발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게 중국을 이제 그냥 예전에는 단순히 이제 좀 뭐 중국이 경기 부양할 때 주가가 쫙 오르고 그러다가 또 한번 쫙 내려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불안했고 또 저희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쵸. 늘 중국의 긴축 시그널 또는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의 시그널에 되게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은 조금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어떤 중국의 위상, 중국의 모습은 앞으로 조금 길게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중국 시장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서 가져왔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백신의 극복이라는 데서 일단은 굉장히 좀 탁월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요즘 그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날 이 대만의 주미 대사를 이제 초청을 했고 네. 거기에 이제 불만을 가진 중국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그 대만의 그 영공을 이렇게 막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만 정부가 이제 또 미국에 요청을 해서 그렇죠.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이 두 대가 지금 대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화약고가 중동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화약고가 약간 중국과 남중국해, 네. 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지정학적으로 보면 되게 좀 불안하고 네. 미국과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뭔가 화해 무드가 되고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한 이후에 이제 중국의 인권 문제 네. 막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냉전이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긴 관점에서 봤을 때 냉전이 그러면 주식시장이 나쁜가? 나쁜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냉전이 되면 이제 좀 벽을 쌓고 어떻게 보면 자력갱생,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서로 애를 쓰다 보니까 사실 안에 있는 기업들은 훨씬 더 좋고 수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도 약간 좀 작년에는 사실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중국에서 뭐 쌍순환 전략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수를 강화하는 전략을 한다라고 했을 때부터 냄새가 나긴 했지만 네. 사실 작년에는 코로나 극복이 최우선이었고 그죠. 올해부터가 본격적으로 중국의 이런 그 쌍순환 정책, 내수 위주의 정책을 통해서 미국과의 어떤 의존도를 이제 끊어내는, 근데 끊어낼 수는 없겠지만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는 첫 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의 주가가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기차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굉장히 잘하고 기술력이 있는 거 인정합니다. 네. 근데 이 완전한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네. 사실 차에 있는 데이터 이것도 사실 그게 이제 사실 기업의 가치일 텐데 테슬라가 미국 기업이라면 중국에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다 테슬라가 마음대로 운영을 하고 볼 수 있게끔 놔둘까요? 안 하죠. 네. 저는 안 그럴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뭐 중국에서 테슬라가 인기가 있지만 이 테슬라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항마를 중국 정부가 엄청 키울 거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기차 시장에서 절반은 중국에서 팔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 유럽 많이 하고 있지만 중국이 전기차 시장, 그다음에 뭐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ESG다, 친환경이다라는 모든 헤게모니를 사실은 이미 중국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만약에 친환경 쪽으로 간다, ESG 시대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생각보다 중국이 경쟁력 또는 잠재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그 안에서 기업들이 많이 커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 시가총액이 뭐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 그 중국 자동차 업체의 시가총액이 딱 10분의 1이거든요. 니로. 그런데 네. 네. 뭐 물론 주가만 보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서 맞아요. 이제 정말 부담스럽죠. 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적어도 테슬라가 7천억 달러고 네. 니오가 뭐 10분의 1이라는 건 사실 좀 네. 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3분의 1? 네. 5분의 1? 네. 뭐 5분의 1. 뭐 이렇게 되는 네. 비슷한데 좀 작은? 이런 건 말이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제 그렇게 따라잡는 모습이 나타날 것 그럼 같고 그럼 테슬라가 좀 더 내려오고 니오가 좀 올라가고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요? 근데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하지만 사실 만약에 그 모멘텀이 전기차 쪽에 집중된다면 같이 올라가죠 보통.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고 결국에는 지금 테슬라를 만약에 한 테슬라가 사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지금 팀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중국에 그렇게 매력 있어? 에이 그래도 중국 최근에 엔트 그거 상장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그 마윈 회장 갑자기 사라지고 아 그런데 어떻게 투자해 불안해 뭐 또 나쁜 안티성을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은 혹시 저희들 이런 방송하면 중국에서 돈 받은 거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좀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근데 수익을 내고자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중국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또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중국 투자에 대해서는 되게 좀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뭐 엔트 파이낸셜도 대표적인 예지만 저희가 이제 2007년, 2008년에 어떤 주가의 급등락에 따른 어떤 상처도 있고 2015년, 16년에도 한번 크게 당했었고 네. 그래서 중국이 좋은 건 알겠는데
주식으로 돈 벌기는 굉장히 힘들고 뭐 그리고 중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수단도 사실은 되게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그 답답하고 이제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은 덩치는 크지만 네. 덩치는 크지만 사실 기술의 원천은 또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게 늘 보면 그래도 미국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그 지적들이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잖아요. 공감합니다. 네. 네. 공감하는데 이제 뭐 미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경제와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을 같이 키우려고 하고 네. 서로 이제 경쟁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누가 더 포텐셜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어쨌든 지금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는 논란이 있지만 네. 중국은 사실 그러한 논란에서는 좀 그렇죠? 많이 자유롭죠. 네. 그래서 약간의 좀 물론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중요한 게 주주의 가치를 정말 이 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네. 그런 문제에서 보면은 사실 중국은 이제 공산당이 이제 다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거기서 약간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지금 중국이 어쨌든 금융시장을 개방을 조금씩 하고 그래서 미국의 좀 뭐 대적하기는 아니지만 비교 가능한 이런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사실 거기에서 이제 투자의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그렇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미국만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분산 투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미국을 예를 들어서 뭐 10% 투자를 하면 전 중국도 한 5%에서 7, 8%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또 추가적인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엔트가 이제 그 바로 이제 상장 직전에 상장 뭐 중지하고 거기 엔트의 이제 주주들이 많이 그 현 중국 정부가 중국 그 엔트의 지분을 많이 확보하게 되고 사실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좋은 회사를 왜 정부가 주주로 들어가고 그 부분 보면은 이제 중국 의심이 많죠. 네. 네. 왜 그럴까요, 걔네들? 중국의 자본주의와 금융시장은 확실히 미국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다르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확실히 컨트롤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좀 강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엔트 파이낸셜의 문제도 보면은 결국 이제 개인 금융에 있어서 이제 규제에 대해서 네, 네. 조금 이제 중국 정부랑 이제 이 결이 좀 안 맞았던 데서 문제가 생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오히려 뭐 이거는 이렇게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중국 정부가 어쨌든 그렇게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감으로써 네. 엔트 파이낸셜에 대한 이제 주도권이 사실 민간에서 이제 정부로 간 거라는 점에서 보면 조금 마이너스 요인은 있지만 네. 오히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기업의 어떤 그 안정성 네. 결코 망하게 두지는 않을 거고 어떤 지배력은 뭐 굉장히 좀 그 독점적인 지배력은 굉장히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장의 밸류는 한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그럴 되면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제 돈 되는 질문을 제가. 예, 제가 저보다 형님이시거든요. 저보다 한참 동안이시지만 이따가 방송 끝나고 혼날 각오하고 어떤 쪽의 테마를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미국의 성장주가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그 중국의 뉴테크 주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네.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차, 인터넷 네, 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기회가 있을 걸로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그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네. 중국이 서플라이 체인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들려면 코발트, 니켈, 네. 뭐 그다음에 구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중국의 그 국영 기업들이 네. 뭐 광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희토류, 뭐 그다음에 코발트 이런 것들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원재료들도 갖고 있고 또 중국의 그 CATL이라는 네, 기업이 네. 뭐 시장 점유율이 30%. 그렇죠. 네. 물론 LG화학도 잘하고 네. SDI도 굉장히 잘하고 SK이노베이션도 잘하고 잘하고 네. 있지만 어쨌든 그보다 조금 더 덩치 큰 놈이 중국에 있고 네. 그거를 또 파는 네. 자동차 업체가 중국에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은 서플라이 체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나 이 중국의 어떤 테크와 관련되어 있는 테마들은 요즘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쪽은 이제 내수예요. 내수.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중국이 회복은 했지만 이 코로나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중국은 한 명이 이제 코로나의 증상이 네. 발견이 돼서 이렇게 확진이 되면 마을 전체가 다 전수 검사를 받는답니다. 와, 그렇죠. 네, 그냥 네. 생업을 다 때리치고 네. 다 줄 서서 한 줄 서 이렇게 돼서 검사 다 받고 네. 혹시 이제 감염된 사람을 다 거르고 네, 네. 무서운 나라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 영향이 좀 줄어들게 되면 이제는 이제 내수를 살려야죠. 그래서 이번 설 연휴 동안에도 그 중국에서 그 박스오피스가 네. 이제 영화 보고 이제 이런 박스오피스 그 회복 그 중국 속도 네. 엄청 빨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지금 되게 억눌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내수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로 봤을 때 어떤 소비 탄성이 굉장히 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네. 그래서 내수와 관련된 뭐 가전이든 또는 뭐 먹는 거가 됐든 이런 내수 소비주들 중에 큰 기업들은 여전히 좀 중요한 투자 테마가 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국내 시장을 살짝 이렇게 제가 한번 드밀면 그럼 중국 시장이 이제 코로나도 좀 더 잠잠해지고 그러면 지금 한국에 관광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잖아요. 중국 네. 시장. 카지노 쪽이나 이쪽은 지금 차트가 저점대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요?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 네, 저는 네. 분명히 거기서 한번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네. 좀 타이밍 잡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워낙 또 변동성도 있고. 이제 문이 열려야. 네. 그러니까 이제 백신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서로 간의 왕래도 좀 늘고 그렇죠. 문이 네. 열려야 가능한 거라서 네. 그렇죠. 조금 그 부분은 뭐 조금 이따가 해도 늦지 않겠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열심히 보자.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한번 빵 터지면 네. 포텐셜은 굉장히 좀 클 것 그렇죠. 같아서. 네. 야 지금은 좀 열심히 째려보자. 뭐 이런. 네. 그러면 중국 싶습니다. 시장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그러면 국내 시장도 사실 예전에 중국 시장이 좋아지면 뭐 포스코나든가 동양제철화학이라고 지금 OCI 그런 종목들이 엄청 랠리가 차화정이 많이 갔었잖아요. 국내 시장은 중국 시장이 그렇게 좋으면 국내 시장은 어떤 쪽에 이렇게 좀 보면 좋을까요? 저희도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이제 그 예를 들면 반도체도 보면은 약간 이게 그 중국 미국이 이제 중국을 이제 그 통제를 하면서 네. 반도체 굵기 반도체 투자를 이제 못 하게끔 막 여러 가지로 이제 제약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전자가 되게 좀 독보적인 거가 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배터리도 마찬가지인 게 그 중국의 CATL이 너무 크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CATL을 쓰고 싶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네. 쓰긴 하겠지만 좀 꺼리지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미국 정부도 그렇고 유럽에서 자꾸 이제 신장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건드리는 이유도 신장에 중국의 폭력 업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다 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네. 바이든 정부도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사실 풍력의 1위는 중국이라는 거죠. 네. 걔네들이 풍력 에너지를 막 수출을 하고 풍력 터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려버리면 네. 게임 끝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막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권 문제들도 있지만 저는 풍력 문제가 더 큰 걸로 보여지거든요. 내면에는 그게. 네. 네. 그래서 같이 가는데 지금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국에 대한 대항마로서의 어떤 경쟁력이 있는 한국 기업들이 더 빛날 거다. 네. 그러니까 CATL이 물론과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이제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 네. 중국의 반도체 굵기를 꺾어낼 수 있는 한국의 반도체 업체. 이런 식의 어떤 그 대칭 구조에서 저는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좀
그런 관점에서는 좀 기회가 아직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제가 저희 주린이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CATL의 수주를 한 원래 50%를 사이가 좋다면 줘야 되는데 사이가 안 좋으니까 또 안 줄 수는 없고 또 가성비도 있으니까 한 30%만 주고 야 나머지 20%는 그냥 한국 기업에다가 줘 하면서 저희 자존심은 약간 상하지만 그런 것도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뉴테크나 이런 성장주가 갈 때 저는 한국도 꽤 이제 그렇죠. 독보적일 수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뉴테크 기업들이 10을 가면 국내 기업들도 한 7, 8은 올라갈 수 있다. 네. 네. 여러분 하나 건졌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저희들 중국 시장 중국 시장 차트도 혹시 보신 적 있죠? 상해 종합 증시. 그리고 신천 지수. 네. 신천 지수가 사실 수익률적인 측면은 좋잖아요. 근데 대형주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중형주. 신천 ETF도 있고 또 상해 ETF도 있는데 그쪽으로 좀 말씀을 좀. 그러니까 작년에는 소형주가 좋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경기를 부양을 하고 웬만한 기업들의 어떤 부채나 채권의 어떤 만기를 다 연장을 해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좋았는데 네. 올해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올해는 대형주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많이들 보시는 게 이제 상해 종합 주가 지수를 많이 보시는데 중국에서 CSI 300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차이나 시큐리티 인덱스 300으로 네. 상해랑 신천이랑 합쳐서 예, 합쳐서 네. 대형주 300개인데 네. 저는 그 지수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도 단타 그걸로 많이 칩니다. 네, CSI 300. 그래서 네. 올해는 CSI 300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차이넥스트, 네. 뭐 그다음에 과청판 같은 소형주들도 뭐 물론 거기에 나름의 매력은 있지만 올해는 중국도 더 이상의 돈을 더 많이 풀지는 않을 거니까. 네.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가 올라오는 거에 대한 수혜가 조금 더 큰 쪽은 대형주 쪽이라서 저는 이제 굳이 상해나 심천이다라고 보기보다는 CSI 300에 네. 투자하는 테마들이 좀 좋지 않나 네. 싶습니다. 팀장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중국의 역사나 중국의 정치에 대해서 좀 관련된 서적이라든가 공부를 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 좀 처음에는 아 그러세요? 요즘에는 공부 안 하시고요. 요즘에 이제 미국 네. 열심히 공부한다고. 아 미국 열심히. 네. 시진핑이 계속 독주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갑자기 그게 궁금하네요. 우리 똑똑한 팀장님. 아유, 그 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래도 혹시 조금이라도. 네. 근데 네. 그 이게 뭐 중국이 어떻게 바뀔지는 네. 뭐 정말 알 수는 없는데. 네. 시진핑 주석은 정말 역대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 중에서. 네. 정말 마오쩌둥 다음으로 강력한 것 같습니다. 와, 네. 그리고 그분이 그분이라고 해야죠. 어쩔 수 없죠. 네. 그 시 주석이 작년에 네. 얘기를 한 거 보면은 2035년까지 네. 작년에 GDP 두 배를 만들겠다 얘기했거든요. 네. 그 모습에서 2035년까지는 네. 계시지 않을까. 아하. 네, 일부러 그렇게 복선을 던진 거죠. 근데 또 중국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규모를 이제 2025년에서 2028년 정도 그 사이에 미국 GDP를 뭐 초과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그건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시나요? 근데 그렇게까지 네. 빨리 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도 이제 고령화라는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성장을 지금처럼 막 6%씩 7%씩 하긴 어렵고 네. 전반적으로 보면 한 5% 6% 이 정도 수준에서 한 2025년 정도까지 네.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조금 낮아지고 네. 이러면서 점진적으로는 한 3, 4%의 이제 수렴을 할 거고 네. 미국은 뭐 지금처럼 한 2, 3% 이렇게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 계산으로는 2030년에서 35년 사이 그 정도의 이제 GDP가 이제 소위 말하는 골든 네. 크로스가 그렇죠. 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늦을 것 같긴 한데 그 뭐 어쨌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도 패권 국가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다 뭐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또 다른 아, 그럼요. 네, 다른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클 수 있지만 네. 사실 정말 그 이 외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뢰. 속도 배열, 맞아요. 속도 배열 네. 파워. 네. 그러니까 뭐 위안화 국제화라든가 그렇죠. 기축통화라든가 네.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저는 중국이 정말 무서운 거는 이게
그 위안화 국제화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이렇게 되게 더디고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책을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이제 꾸준히 이제 어떤 그 원래 계획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네. 네, 사실 그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렇게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고 사람이 저렇게 살까 하는데도 북한이 계속 존재하잖아요. 중국도 그 강력한 리더십이 존재하는 거 보면은 아무튼 공부를 계속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중국 참 신기한 나라면서 그래요. 중국 근데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보지 마시고 어차피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수익적인 측면을 생각을 한다면 중국 투자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해야죠. 미국 100 있다. 그럼 미국 포트에는 몇 퍼센트 중국 포트에는 몇 퍼센트 이 기간 조정 끝나고 나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니까 국내 한국 증시에는 몇 퍼센트 이 세 나라의 포트를 나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은 미국은 네. 아, 40. 40. 오, 네. 그다음에 중국은 한 30. 30. 한국은 20. 20. 네. 나머진 현금. 금은 여기도 어떻게? 저는 금은 인플레 미국 인플레 2.2% 넘는 그때부터 그 타임 때? 열심히 들어가려고. 현금은 좀 계속 들고 네. 계시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팀장님께 방송 전에 제가 비타민 C 하나를 드려서 오늘 또 얘기에 좀 어긋나는 질문 막 쏟아 냈습니다. 자, 아무튼 팀장님 오늘 방송 어렵게 좀 제가 질문 짓궂은 질문도 했는데 네,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달에 뵐 때는 지금 시장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네,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팀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